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0일 새벽 3시 40분입니다. 이제 총선 투표일까지 딱 5일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끝까지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말을 했다 해가지고 서울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를 제명해버렸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석을 포기했습니다. 또 부천 병의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말을 좀 넘겼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의 결정에 의해서 제명이 되는지 아니면 징계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선거에 불리하도록 작용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두 의석을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그 후보가 나중에 보니까 살인범으로 밝혀졌다든지 아니면은 미투 현장에서 미투 사건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정치인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라는 이 혐의를 받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후보 제명 또는 윤리위 회부라는 이런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을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종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단어를 쓴게 문제다. 근데 그런 단어라는 게 한쪽은 장애인이란 단어고 한쪽은 세월호란 단어예요. 아니, 그 단어 쓰면 안 됩니까? 그래서 단어 쓰면 안 됩니까? 더구나 야당이 지금 좌파 정권을 상대로 불법을 일삼고 헌법을 짓밟는 좌파 정권을 상대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거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다고 상용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좀 거칠다고 그래가지고 말이 좀 직설적이라고 해가지고 후보에서 잘라버린다? 이거는 투사들을 아주 물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후보 제명이 뭘 보여주느냐? 제발 고분고분하게 선거하라는 겁니다. 고분고분하게 선거하라. 거대한 좌파 정권 앞에서, 반역적 좌파 정권 앞에서 고분고분하게, 제발 고분고분하게, 얌전하게, 얌전하게 선거해 주세요 하는 주문 아니겠습니까? 지라는 이야기죠. 항복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슨 말이죠? 두 사람이 뭘 이야기했는지 한번 조갑제 TV 시청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우선, 이 후보 제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선거를 할수 없게 된 김대호 통합당 관악갑 후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좌파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우파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좌파했다가 우파로 전향한 사람이 강합니다. 입체적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지난 6일 김대호 통합당 관악갑 후보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통합당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외부 행사가 아닙니다. 당내 행사예요. 당내 행사는 어느 정도 언론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이죠. 자기들 편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0대, 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루겠는지 잘 아는데 30, 40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30, 40대는 태어나 보니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였다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
발전했는지 그 구조, 원인, 동력을 모르다 보니 기존 발전 동력을 무참히 파괴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60대, 70대에 끼어 있는 50대 민주화 세력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는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막연한 정서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0대, 40대를 비판을 했는데 30대, 40대가 지금 문재인 정권 핵심 지지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는 게 30대, 40대를 다 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30대, 40대 중에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지 30대, 40대를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사잡아 비판했다?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요. 자, 물론 30대 중반에서 40대에 걸친 일부 이렇게 일부 또는 극소수라고 했으면은 뭐 논리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겠지만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이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또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30대, 40대가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금수저죠. 모두가 금수저지. 그렇게 태어나와 놓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권 골수 지지층으로 바뀌니까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후보 제명감입니까? 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청년 대변인은 김 후보가 30, 40세대가 보수 세력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비판을 쏟아냈다. 왜 비판하면 안 돼요?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오만한 발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또 이 발언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또 됐답니다. 문제가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주로 좌파 진영에 의해서 된 거죠.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킨 거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 겁니까?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한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관악갑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아무리 거친 말을 해도 상대가 반박을 하니까 그것은 언론 자유의 폭이 넓게 보장됩니다. 그렇게 해야 토론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토론회 때 한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토론의 자유를, 민주주의 근간인 토론의 자유를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런 말을 왜 했느냐 하면은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김대호 후보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칙은 모든 시설은 다목적 시설이 돼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 돼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무슨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을 만들 때 장애인만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나빠지니까 장애인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쓰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같이 쓰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야기를 듣고 찡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노인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노인들을 다 장애인으로 몰았다고, 세상에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제명을 시켰습니다. 이게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더구나 보수 정당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보수라는 건 뭐냐?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고 그런 정의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의가 바로 법입니다. Justice. 영어의 Justice는 정의란 말과 법이란 말이 같이 쓰입니다. 그 정의는, 그 법은
반드시 진실에 기초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대호 후보를 제명한 김종인, 황교안 두 사람은 제명이라는 것은 법적 조치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를 행사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사하려면은 그 발언이 정말 정의롭지 못하다는 진실,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이게 불의한 겁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게 왜곡입니까? 이게 헌법 위반입니까? 이게 반국가적 행동입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김대호라는 사람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참 말을 솔직하게 하고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분 경력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서울대 금속학과 82학번으로 1980년대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95년에 대우자동차에 입사해가지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2006년부터는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을 맡아 정치자문을 해왔고 2012년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관악갑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대론, 이거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좌파운동 해본 사람이라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도 뭐 해방족이니까 이제 노인으로 분류되는 판에 노인도 장애인 대우를 해줘야 될 정도니까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에서 장애인과 노인들도 같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무참하게 한참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을 잘라가지고 한 의석을 포기를 했어요. 한 의석을 포기를 했습니다. 한 의석이나 두 의석으로 예컨대 과반수가 결정된다든지 아니면 1, 2당이 결정되든지 했을 때 김종인 씨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이 김종인이라는 분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김종인 씨가 배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차명진 그리고 이 김대호 또 2012년에는 이영조라는 아주 훌륭한 우파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우파 킬러 같아요. 아주 한국 사회에서 드문 존재인 싸우는 우파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지금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경제민주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한국의 사회주의화에 지금 한 몫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선거 대책을 맡겼다가 이런 참화가 벌어졌습니다. 차명진 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 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년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여섯 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